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요. 저대로. 저대로. 우와! 우와! 이렇게 떨어져요. 저대로. 저대로. 우와! 우와! 와, 힘이 돼야 돼. 저 팔 힘이 돼야 돼. 팔, 7.5, 7, 8.5, 8. 이제 앉아서 완전 구부려서 떨어지는데 정신 씨가 이 크로스가 크로스 할 때 그 밑에 보일 때 그 높이 공포를 상당히 느낍니다. 아하. 네, 잘 뛰어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윤종신 씨가 우리가 세 번 다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네. 사실 한 종목만 뛰어도 기적이라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마지막이다 이제. 파이팅! 파이팅! 이제 인간적으로 수영 좀 하자. 윤종신 지금도 살기 위해 라이프가 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내 너랑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너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일본공기 오리터 윤종신 씨가 오미에서 기초를 하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지금 잠수를 제일 오래 해요. 왜 잠수 오래 하신 줄 아십니까? 왜요? 그만큼 좀 오래 간다는 겁니다. 자, 아니,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자, 하지만 22점. 안 되는 사람이야. 시험을 못 하는데 이걸 해.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후회 없는 마지막 도전. 이 세 번째 도전에는 과감한 그냥 도전을 하겠다. 기대해달라.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자, 과연 강호동 씨가. 강호동 씨 5m에서 A역. 5m 완전 A역. 펴서 시작해서 펴서 들어가고. 강호동 씨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의 A형은 사실상 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 네. 때문에. 근데도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네. 들어가면 파이팅! 파이팅! 강호동. 자, 강호동 5m 플랫폼에 5m. A형. A형입니다. 네. 지금껏 잘해왔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둬주십시오. 멋있게. 맨발의 친구들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 리더거든요. 우리. 자, 들어갑니다. 강호동. 오, 좋아요! 좋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하군요. 아, 물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고 네. 있는 우리의 맨친 팀입니다. 이야, 다이빙도 봤습니다. 다이빙 네. 26.5호. 네. 어유 너무 좋아요, 점수. 다이빙계 우리 MC, 국민 MC, 우리 빙호동. 그렇습니다. 빙호동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은 이제 김현종 씨가 올라섭니다. 플랫폼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맨친 팀에서요. 열심히 해보셨기 때문에 흥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흥분하면은 페이스를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김현중 침착하게 두 번째 시도도 좋은 점수. 정말 잘하는 종목인데 이게. 네.